나 잠깐만요. 여기 나 계시 누구시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 예, 형사국장 유재성 치안감입니다. 네, 그럼 다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위험운전 치사상이 뭡니까? 예, 특가법상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취 운전을 해서 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에 부닥쳐서 그 차에 탄 사람이 통증을 호소합니다. 다친 모양이죠. 이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한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평가할 문제라서 아니요, 제가 일반론적으로 묻는 겁니다. 일반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음주운전으로 네.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 네. 위험한 운전을 해서 그런 결과를 이했으면 그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조항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만취 운전을 해갖고 차를 부닥쳐갖고 상대방을 다치게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정 사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례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명확하게 말씀. 그 조항으로 충분히 의율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겁니까? 검토를 해서 그 아니요, 제가, 사실관계를 또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 일반론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여기는 묻겠습니다. 아니, 가정사실이기 때문에 가정 일반론으로 아니에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 청장님, 가정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만취해갖고 운전해갖고 다른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다치겠습니다. 그게 그 위험운전 치사상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약물 또는 음주운전으로 네. 했다는 그 구성 요건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네. 맞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죠?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말씀하시기가 왜 이렇게 힘드십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네. 가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네.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경찰청에서는 이렇게 음주운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조치에 대해서 이제 청장님이 인사 말씀을 하셨고요. 업무 보고에서도 상습 음주 차량 압수,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약물 운전도 마약 검사 키트를 활용해서 적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존경하는 이다리 의원님께서 특정권을 말씀을 하신 거는 이게 이제 이른바 사회적으로 알려진 공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건을 벌이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게 경찰이 공정하게 공평무사하게 조사하고 그거에 합당한 결과를 내리는지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언론 노출 금지 규정을 적용해서 지금 경찰 공보 규칙은 원칙적으로 수사 과정이 언론에 중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제 질문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일부 언론에 경찰 만취 운전 문다해 비공개 조사 방침 맞습니까? 조사는 네. 모두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네. 비공개로 예.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직 소환은 안 하신 겁니까?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부산 사갑 이성근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청장님 좀 답변을 짧게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제 PPT 첫 페이지를 보시면 과거에 왼쪽은 대통령 그리고 오른쪽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은 산행이라는 표현뿐만 아니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되고 특히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에 의해서 사망, 중상의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강하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을 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씩 조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죠. 이번에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때문에 언론에서 부각하고 있는, 분석하고 있는 문다혜 씨의 실정법 위반 및 위반 소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부분이 위반된 사실인데 위반 소지가 있는 두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 문다혜 씨가 택시와 충돌한 것은 음주운전 사고를 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맞죠? 그거는 그 일단 팩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이거는 뭐 교통사고 났으니까 그죠? 당연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방금 배준원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특정 범죄 가중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 적용 검토 여부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적용 내지 검토 대상이라는 표현을 하신데 맞죠? 예. 상해 이러면 무조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것도 결과를 토대로 검토를 할 겁니다. 교통 충돌한 그 택시 기사가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전치 1주, 2주 나와도 상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걸 가정한다면 그걸 뭐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현장에서 그건 빠짐없이 검토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론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조사 일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했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공개로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관할 그 소환 조사를 하면 어디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 어디 경찰서에서 합니까? 용산 경찰. 용산 경찰서에서 하죠.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용산 경찰서는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오픈된 공간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언론과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진을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간적 특성 때문에 이게 비공개라는 의미가 무색해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 비공개라고 한다면은 장소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용산경찰서 말고 관할경찰서를 벗어나서 할 가능성이 있냐고요. 그게 바람직하냐고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그 원칙이기 때문에 용산경찰서 원칙을 맞죠?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은 이동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진을 치고 있으면 음주운전 소환조사 때문에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자, 잠깐. 만약에 출석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신변에 위험이 있다든지 그러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변의 문제. 공개가 되느냐 안 되냐의 문제보다는 신변의 문제로 그렇습니다. 판단을 한다. 예. 자, 그다음 야간 조사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거는 그 일정을 조율하기 나름입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왕이면 강제권은 없죠. 공범 규칙에 관해서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게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개를 한번 조율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지는 당사자의 판단의 문제지만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관할 경찰서가 물리적 공간적 특성 때문에 공개 소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아마 그 문다혜 씨의 전 남편이 특혜 채용 문제 때문에 검찰 수사를 압수수색 당하고 난 이후에 SNS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입장을 피력하는 성향을 본다면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충분히 공개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청의 입장에서는 원칙상으로 그게 허용되지 않지만 그런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가시죠. 이번에 문다혜 씨 음주운전 때문에 불거진 문제가 문 전 대통령 그리고 문다혜 씨의 소유 차량이 다수 다혜의 압류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경찰청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동료 의원 하는데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 이 표를 보시면 저도 납득이 좀 안 가는데 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 간의 소유권 이전이 왔다 갔다 했는데 문 전 대통령이 소유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여기 보는 것처럼 체납과 압류가 8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재임 당시 이걸 다시 대선 후보 기간까지 확대를 하면은 소유주는 문 전 대통령인데 압류가 3차례나 있거든요. 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다음에 문다혜 씨가 직접 소유를 했던 캐스퍼 차량인데 압류가 2회에 있었습니다. 이걸 종합하면 최소 10회, 대체 압류까지 포함하면 11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명의와 또 딸 명의로 그것도 공직과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압류와 체납이 많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다혜 씨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그 압수수색 당하고 난 다음에 가족을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걸 보면 저는 체납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말을 꼭 좀 해주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정법 위반은 크든 적든 간에 존경하는 이성곤 의원님 예. 이제 자, 그거는 이 정도는 좀 하시죠. 예. 지금 문다혜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자 그러면 똑같은 거죠. 자, 아니요. 잠깐만 이게 시간 좀 이때까지 그렇게 아니, 누가 왜 이제 왔어요. 아니 자 저희들이 제가 아니, 이 국감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엄정하고 이 중립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 중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이 문제는 경찰청에 대한 업무 국정감사입니다. 그 개인과 또 공인과 자 제가 정말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질문을 끝까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저 정책적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충분히 의사가 개진됐기 때문에 네. 좀 거기에 협조해 주시죠. 자 지금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습관적으로 과태료 체납이나 압류의 반복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구분해서 비생계형 상습적 체납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런 부분에서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찰청, 행안부, 국토부 이런 관계 부처가 공동의 대응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계속해서 납부를 독촉하고 필요한 강제 조치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PPT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사장님 나와주시죠. 예,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금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재범 확률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확률이 재범률이 얼마 정도 높아졌지요? 이사장. 예,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서은규입니다. 네. 재범률이 42% 내지 한 44%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2회 이상의 재범률은 40%가 넘습니다. 그러나 3회 이상의 경우는 20%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질의 때 이사장에 이어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의원님들, 자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잠깐만요. 자 이성곤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님, 자 회의에 좀 진행에 협조해 주시 바랍니다. 자 이광희 의원님도 진행에 협조해 주시 바랍니다. 자 사회자로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아마 역지사지란 말이 서로에게 통용되는 말일 겁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성곤 의원님도 평소에 또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있고 야당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건 공적인 업무를 다루는 것이고 또 공인의 처신에 대한 그런 업무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 사회라든가 우리 국민들에게 정당한 그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굳이 이것을 변호해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문다혜 씨 과거에는 공적 영역에서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도 또 사생활도 우리가 충분히 법적 처분을 따라서 처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시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로 공인과 또 공인의 가족에 대한 서로 발언에 대해서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자, 이성근 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서로 논란이 됩니다. 그냥 제가 평소에 이성근 의원님이 회의장에서 이 주장했던 원칙이기도 하고요. 또 사회자로서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예, 아니 충분히 이야기할 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멈추시는 것이 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